어제 뭐 오셨어요? 방송가의 학원폭력 논란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힘자랑하고 주먹자랑하고 소싯적에 싸움깨나 했다고 허세 부리는 예 우리 흔히 봐왔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떠버리는지 가해자 인증인 건데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학원폭력 피해자라고 밝히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4월 6일 124회 방송에서 초대 손님 가수 강다니엘 씨가 과거 피해 사실을 밝히고 학원 폭력의 심각성을 깨우쳐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전학을 자주 다닌 편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시로 끌려가서 돈을 뺏기고 맞았다고 해요.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단지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 것 같다고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애들에게는 그냥 놀이일 뿐이라고 일깨워주더라고요. 인상적이었던 말이 걔네들은 기억도 못할걸요 라고 했어요. 피해자에겐 지울 수 없는 고통인 반면 그네들에게는 놀이라서 일상 다반사라서 기억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날 방송에서 강다니엘 씨가 수차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못됐어. 학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어른들은 짐작도 못하리라는 의미의 혼잣말이었겠죠. 그날 출제된 문제가 신종 사이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출시되어 경찰청 교육 자료로도 선정된 것이 무엇이냐였어요. 사이버 학원 폭력, 요즘은 때리고 돈 뺏는 행위 못지않게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실체가 손에 잡히지 않은 온라인상의 테러라서 죄의식조차 가지지 않는다니, 이거 정말 큰일이죠. 지난해 가을 방송된 JTBC 드라마 라이브 온 황민현, 정다빈 주연의 학원물이었는데 SNS를 통한 사이버 학원 폭력이 배경이었어요. 그 드라마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SNS를 통해 문자로 댓글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가짜 계정을 만들고 사칭하고 루머와 사이버 따돌림이 난무하고 드라마 속 얘기려니 했는데 지인께서 이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게 현실은 더 심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놀랐습니다. 우선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데이터를 빼앗는 일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SNS 게시물을 공개 저격하는 공저도 있고요. 작정하고 담합해서 개인 SNS에 몰려가서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겁니다. 욕설로 도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아예 계정 자체를 폐쇄해버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빼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계정 같은 걸 해지해버리는 거예요. 수년간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계정이 남의 손에 의해 하루아침에 파괴되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게임 아이디를 빼앗아 아이템을 훔치는가 하면 카톡 아이디를 빼앗아 선물함을 털기도 하고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고소고발로 진행되기 애매한 사안이다 보니 아이 혼자 애를 태우겠죠. 부모님이 들어도 인터넷상의 일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싶어요. 그리고 하라는 공부는 왜안 하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런 일을 겪느냐 나무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아이들에게는 SNS가 일상인데 다른 아이들이 다 SNS로 소통하고 있는데 무시해라, 하지 마라, 이게 가능하겠어요? 부모에게 하소연을 해봤자 말이 안 통하니까 이해 못할 게 뻔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입을 닫게 되겠죠. 신종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출시된 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였잖아요. 정용론 씨가 답이 실상을 알리는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아니겠느냐고 했어요. 강다니엘 씨가 즉시 그러면 더 괴롭힐걸요? 라고 일축하더라고요. 실제로 신고한 애들을 더 괴롭힐 뿐더러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그걸 듣고 우리도 저만큼 뜯어내자 작당을 한다는 겁니다. 사례를 이용한 모방 범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학원 폭력이 이젠 일종의 놀이가 되었는데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자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발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른 기준이 아닌 학원 폭력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아이들이 놀이로 여겨서 서열 나누기부터 시작하는데 어른들이 본질을 파악 못한다면서 답답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가해자 신상 공개를 해봤자 아이들은 또다 한대요. 부모님께 알려봤자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며 강다니엘 씨가 아주 긴 탄식을 하더라고요. 사이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출시된 것, 이 정답은 왕따 체험 앱이라고 합니다. 카톡방으로 초대해서 따돌림을 체험하는 어플이 있다고 해요. 협박 전화, 문자, 댓글 등 가상폭력을 7분간 경험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피해자의 심정을 알게 된다는 건데 이 설명 또한 강다니엘 씨가 단호한 어조로 일축했습니다. 그런 어플 체험 따위로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 못 믿겠다고요. 어플이라서 착한 편, 수단 편이지 실제로는 부모 욕도 서슴지 않고 괴롭히는 방식이 똑똑하다, 더 교활하다는 얘기겠죠. 아주 시종일관 답답해 하더라고요. 몰라도 어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하는 눈치. 경찰청 교육 자료로도 선정된 어플이지만 실효성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지 싶어요. 어른들, 당신들 좀 제대로 된 해결책 좀 내놓아봐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해결을 위해서 노력 같은 거 하고 있겠죠. 그리고 카톡 단톡방 초대, 내가 원치 않아도 초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초대된 다음에나 차단이 가능한 거 맞죠? 이건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난 4월 8일에 종영한 KBS 드라마 안녕 나야, 이 드라마 속에도 학폭 연예인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은문석 씨가 맡은 안소니, 성형수술로 신분세탁을 확실히 했다고 여겼는데 피해자의 수년간에 걸친 끈질긴 추적 끝에 정체가 낱낱이 드러났죠. 안소니가 주인공 반하니와 친구 사이여서 반하니가 걱정하는 장면이 나와서 어찌 대처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안소니가 과거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은퇴를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안소니의 일방적인 은퇴 결정을 소속사 대표가 선선히 받아들이는 등 비현실적인 면도 눈에 띄었지만 시의적절한 전개로 환영합니다. 과거가 깔끔하지 않으면 방송이든 나란 일을 하는 공직이든 발을 붙일 수 없는 전례를 확실히 만들면 좋겠습니다. 언감 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죠. 그러나 각종 의혹 그리고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동을 계속하는 연예인들도 있죠. 중견 연예인 중에 꽤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 끝에 하차한 연예인들의 태반이 나이 어린 주연급들이잖아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뭔가 확실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송과 학원 폭력 논란, 즉각 시인하고 사과하고 하차 절차를 밟은 예도 있지만 대다수가 진실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에 하차와 폐지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물론 무고도 있겠죠. 하지만 방송사와 제작사로서는 손실과 후폭풍이 불을 보듯 빤한지라 논란의 임무를 떠안고 갈 수는 없겠죠. 따라서 하차와 편성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과거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합니다. 가해자들은 과거에도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고 세월이 흐른 뒤 본인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제작 현장의 수많은 인력들이에요. 특히 방송이 나가야 돈을 받는 프리랜서들은 그날로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다 만든 걸 없는 게 능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강다니엘 씨가 앞장서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놀이가 되어버린 학원 폭력 문제, 사이버상의 무차별 테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